하나가 열렸네. 어? 물 끝났다. 다시 가볼까요? 이 위치가 맞나요, 아까? 저기 저쪽인데. 이거 좀 하나 떨어. 뭐가 하나 그냥 이거 센서, 센서만. 센서 큰 거, 예, 그거. 아, 여기 뭐 그냥 하수관. 요거네. 응? 요거 위치 맞아요? 아까? 아까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 싹 지나갔는데. 응? 여기 열리네. 열려. 끝났네. 이렇게 넓진 않을까요? 좀 넓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어? 지금 저기 걸어오시는 사람이는 그쪽에서 네, 조금 규모가 크네. 이건 다 여기 광장처럼 넓은데, 여기는. 넓어요. 어, 어, 여기서 끝났어요. 저 뒷골목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 한번 가봐요, 이쪽으로. 다 열려있네. 그러면 이 안에서 한번. 바로 열리네. 이렇게. 이게 뭐 지하철이 지나갔나? 상당히 넓은데요. 떨어지네? 하나가 열렸네. 어? 여기 끝났다. 아, 여기 뭐 그냥 하수관. 요거네. 응? 요거 위치 맞아요? 아까? 아까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 싹 지나갔는데. 응? 여기 열리네. 끝났네. 이렇게 넓진 않을까요? 좀 넓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어? 지금 저기 걸어오시는 사람이는 그쪽에서 네, 조금 규모가 크네.
이건 다 여기 광장처럼 넓은데 이게 넓어요. 여기서 끝났어.
끝났어. 아까. 응? 아까 이 건물 통과해서요. 여기 뒤에 지금 여기. 여기서 네, 아스콘 포장 끝난 지점 있죠? 네. 거기서 지금 여기까지예요. 열렸어요? 네. 규모가 좀 상당히 큽니다, 이게. 끝났어요. 예, 여기 이렇게 이건 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엘로드 자체가 반응을 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제가 움직일 수가 없네. 이거는 끝났고요. 딱 돌아오죠 이게. 예. 굉장히 넓게 굴착이 되어 있네. 예, 상당히 좀 넓으네요. 허허. 이렇게 넓게 굴착이 되어 있으면은 예. 이게 지금 어떤 격실이 아닌 통로, 땅골 통로라고 봐야죠, 여기는. 예, 규모가. 소리가 많이 났을 텐데, 많이 났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아마 그, 신고를 했는 위치와 일치하는 걸 봐서는 여기가 규모가. 라인에 예. 사는 사람들은 땅굴 작업할 당시에 예. 소리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 무관심하면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좀 깊이 지나가는 상황인가? 아마 어쨌든 심도는 좀 깊다고 봐야 될 거예요. 제보자의 그쪽에 가가지고 네. 한번 좀 청음을 한번 해보죠. 예. 네. 이곳에 오늘 두 번째 같은 서울 여기 신림동 모 지역에 두 번째 탐사지를 방문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제보자의 그 제보했던 그 번지 일대를
와서 탐사를 했는데, 이쪽에는 저쪽과는, 조금 전에 이제 그, 먼저 탐사하고 갔던 곳하고는 다르게, 조금 규모가 상당히 크고, 여기는 아마 라인이 폭이 한 5m 정도가 대략은 될 것 같아요. 5m, 6m. 뭐 그런 걸 봐서는, 심도는 뭐, 엘로드 가지고는 심도로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깊이가 여기는 뭐 상당히 깊은 걸로 이렇게 그 아마 느껴지는데 건물에 마찬가지로 건물 밑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쪽을 돌아가 봤는데 역시 같은 폭으로 이렇게 지나갔고요. 넓이도 마찬가지로 아마 저 이 큰 도로 쪽에서 이게 북쪽에서 아마 남쪽으로 내려가는 라인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 바로 밑을 통과했기 때문에 소리가 아마 그 제보자가 제보해 주신 아마 그쪽 건물 일대에서는 아마 소리가 많이 들렸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기 사시는 주민들 내지는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전국 어디든지 면밀히 관찰을 해보시고 땅굴로 이렇게 그 판단이 되고 의심이 되는 그런 증상이 소리가 들리면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동을 해서 탐사를 해서 그쪽 일대의 땅굴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